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자유국 TV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님 예,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저님. 저는 그 우리 지금 표지 사진을 보니까 땡 2019 Q 2020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지금 그 보시면 땡2019 Q 2020인데, 그 저희가 올해 1월 2일 날, 이제, 방송을, 이제, 올 2019년도 첫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때가 벌써 1년 됐네. 사기 쇼 그만하라. 그게 북한 비핵화 사기 쇼 그만해라. 근데 지금 뭐, 제동님 그 말씀대로 완전히 이제 완전히, 사기쇼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 예,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 저기 또,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 예,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뭐 돌아온 나오고. 거는 뭐 북한 평양 방송이 그랬잖아요. 그 예. 이제 평화국을 멍텅구리 멍텅구리. 남조선 뭐저 당국자 당국자, 그걸 그쵸, 이제 그쵸.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예. 근데 뭐 평화국을 멍텅구리 그 말이 네. 북한에서 이제 평양 방송으로 그냥 때려버렸는데 예. 저는 그 말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북한 말을 공감한다는 것도 참 저도 좀 불행인데 북한이 그냥 정의해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기가 남쪽 대통령이라고 예. 작년 9.19 그 평양 정상회담 가서 예. 그 5.1 경기장에서 평양 주민들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남쪽 대통령으로. 예. 예. 근데 그 남쪽 대통령 정의를 북한에서 자가 해줘버렸어요. 멍텅구리 그게 평화국을. 앞에 하나 수식어를 붙이면 가짜. 예. 가짜 평화국을 멍텅구리.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뭐라고 그랬죠? 그 겁먹은 개. 뭐,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면. 이거 만약 북한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 김정은을 눈치 보면서 잘해줬잖아요. 이거 하면 뭐 경제로 이렇게 다뭐 남북 철도 도로 연결하고 뭐 하여튼 온갖 얘기를 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저 개성공단도 뭐 재가동하고 뭐 이런 하나도 된게 없단 말이야. 근데 북한도 좀 화가 났겠죠. 오직 열이 받쳤으면 좀 막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미 저 김정은 눈에는요 일찍이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제껴진 거예요. 제껴졌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취급을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는 이 아주 정직한 청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비핵화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본인 입으로는 비핵화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그 그죠?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지어낸 거죠. 지원해 그. 지어내 가지고 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작년에 3월 달에 평양 가서 김정은이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걸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4.27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그다음에 미국까지 가서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것도 그 똑같은 전달 전부 지금 보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가지고 붕 띄운 거예요. 해 가지고 막 평화가 다온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와제 끝이야. 근데 지금 이 김정은이도 6자 회담하고 있었으면 한미일 북중로 해가지고 3대 3으로 6자 회담하고 있었으면 오래 살았을 건데, 문재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저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바람에, 아니 얘도 비핵화 안 하면 죽게 생긴 거 아닌 거지? 그런 거죠. 그 김정은이도 내가 보니까 뚜껑이 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뚜껑이 열렸고, 완전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뚜껑이 열렸고, 다 뚜껑이. 국민들도 뚜껑이 그리고 열렸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예. 예?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그거를 지금 경제협력 이야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예?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잖아. 그리고 무슨 어제 그 공수처법 통과됐잖아요. 국회에서. 그 며칠 전 27일은 또그 선거법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의석은 더 가져가겠다는 꼼수를 부린 거 아니에요. 그4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나머지 저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까지 줄 세워가지고 의석 좀더 주는 걸 해가지고 한번 꼬댕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거법을 말단되는 거를 한마디로 국민 주권을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완전히 국회가 상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 상여처럼 생긴 국회 안에 장사 지낸 거예요. 제가 아, 보기에는. 장사, 장사 지낸 거예요. 그죠. 민주주의. 그럼 국민 주권을 완전히 강탈해 간 행위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선거제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예. 제1야당이 예. 그렇게 극을 반대하는 선거법을 합의한 적이 없답니다, 우리나라가. 예. 세계적으로도 없고. 예. 왜냐면 선거제도를 완전 틀을 바꾸는데, 제1야당이 그 반대하는 거를 그걸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예. 국가에서. 이 좌파독재요, 좌파독재. 예. 그런데다가 공수처법이라는 희한한 법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다 전문가들의 법률 그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위헌이라 예.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한마디로 예.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 중인 거 예. 정권에서 불리한 거는 공수처로 다 받아가지고 예. 거기서 다 빼겠다는 이야기야. 예. 어? 그리고 반대로 정적 제거용으로 이걸 쓰겠다는 얘기라. 예. 그러니까 옛날 그 히틀러 예. 그 나치 그 저 게스타포 있잖아요. 예. 비밀 경찰. 예. 거기서 그냥 다 잡아들어간 거 아니야. 북한 보위부도 마찬가지, 북한에. 예. 그다음에 그 중국 공안 경찰. 중국에 예. 예? 뭐 이런 거 전부 다 공산극권 또는 예. 전체주의 나치 이런 데서 쓰던 제도를 예. 아니 대맹천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예. 이걸 해가지고 지금 말이야 선거 공작부터 해가지고 3.15 부정선거보다 10배, 100배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울산 지방선거 그다음에 제주도지사까지 노는데. 예. 부정선거로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다 무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왜 예, 예. 대통령까지 연루되어 있거든.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아, 대통령이 지시 안 하고 그런 예.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의사분단하게 경찰부터 사법, 그렇죠. 검찰, 경찰까지 예. 다 총동원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 민주당까지 말이에요. 예. 다 연루되어 있는 게 다 놓았잖아요. 예, 예. 그 공수처 생긴 거 다 무차버리겠다는 거야. 예. 왜냐면 이게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거 저 공작의 죽음이야. 지금 그게 사실이면 말이에요. 예. 조사해가지고 다 드러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연루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제일 스스로 제일 친한 친구고 뭐 그 울산 지금 시장이 당선되면은 예. 자기가 평생 소원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신행 독재 체제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큰일 났거든. 예. 그러니까 검찰에 맡겨놨다가 이거 완전히 자기까지 감옥 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예. 싼 거를 다 해가지고 다 무차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 희한한 게, 옛날에 그, 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뭐 뇌물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수사가 문재인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인가 민정수석인가 뭐, 그 예, 문재인으로 수사가 가려고 하니까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가지고 그냥, 그, 뭐, 그렇죠. 화장하고 그렇죠. 묻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드루킹 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그것도, 뭐, 노회찬 이야기 나오다가 노회찬 자살하고, 그 뭐 또 화장하고 묻어버리고. 뭐 그게 뭐 자살인지, 솔직히 타살인지. 그죠. 자살로 네. 다 이제. 위장을 다 장악하고 네. 있으니까 자살로 기정사실이 됐는데.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게 꽤 많거든요. 예, 예. 다 묻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상은 문재인만 지금 엮이면은 전부 다 죽어나가든지 뭐 이렇게 덮어버리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 지금 통과시켰는데 뭐 저거 이제 조직하고 하면 뭐 한 7월 한 7개월 걸린다면서요 내년 7월에 그냥 내년 7월에 이제 출범한다고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군요. 근데 검찰이 그 전에 다 잡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수사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생각이 어려서 조사가 거의 그 중요한 조사는 다 이제 한 3개월 예, 예, 예. 기소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그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예. 왜냐면 뭐, 이걸 오늘날 보도되었고, 대검에서, 대검찰청에서 공식 입장을 냈잖아요. 예. 공수처법 이거 반대한다고. 예. 그런데 이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 그 본능이 작용했으든, 예. 뭐 정의, 어떤 거든, 뭐 법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든, 예. 이거 하여튼 저 수사 중인 사건은 예. 빨리 그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내년 4.15 총선 전까지 최소한, 예. 결말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공수처법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 모가지 댕강댕강 다 날아가는 상황이 왜냐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반을 획득을 못하고 예를 들면 저 자유민주 진영에서 예. 가반이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부메랑이 될 수 있죠. 공수처로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당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되냐면은 지금 우리 울산 부시장 구속되는 게 원래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을 할 때는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선거법
그 위반이 그 제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그리고 예. 사실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되고 하는 게 이 민주당이 옛날에 그 저 뭐야 국정원 직원들 뭐 댓글 뭐 여론조작 예. 뭐 그거 어떻게 뭐 이게 잡으려고 공무원들이 선거 조작 선거에 개입한 거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 10년으로 예, 늘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송초로를 아니 지금 저기 송초로인가요? 울산 부시장을 이 구속을 시키려면은 지금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이 공범이 된 거고 주범이 된 거고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이 그 주범을 구속 주범에 엮여 있는 공범으로서 이 울산 부시장을 구속 지금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들 줄줄이 지금 다 구속되게 생긴. 그럼 이제 백운호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예, 예. 그거를 이제 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로 돼 있고 예. 그 위에 조국 민정수석이 있고요. 예. 그 위에는 뭐 비술장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백운호 이 민정비서관이 검찰에서 약간 그 냄새를 그 향 자기가 잘못하면 다 둘러쓰고 예. 어 제일 그 저 중재를 예예. 중부를 받을 것 같다 예. 하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예. 위에 그냥 다 풀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죠. 풀어올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 넣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예. 어저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조국도 아이씨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또 뭐 그러 하고 서로 핑퐁 하다 보면은 뭐 나중 되면 뭐 결과적으로 공이 튀다 보면은 위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선거법을 얘들 바꿨는데 지금 뭐야 정의당이 뒤통수 맞았다고 뭐 열받아가 방방 뛰고 있는데 정의당은 뭡니까 내년에 지금 뭐 지난번에 뭐 몸 팔고 저기 뭐 돈 주고 몸 팔고 몸 대주고 뭐 그 발언 아, 때문에 미국 지칭해서 예 미국 지칭해 가지고 우리 방위비 인상 때문에 방위비 인상 예. 해주니까 돈 대주고 몸 대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걔들은 이제 영원히 거기를 찍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돈 대죠, 몸 대죠. 그건 나가요, 아가씨들, 뭐,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하는 표현인데, 누가 그 찍겠습니까? 정의당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뒤통수 맞았다 해가지고, 민주노총이 직접 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이야기도 있고. 민주당이 직접 당을 만들겠다 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움이 되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이중대로서, 비례민주당으로서, 저기, 뭐, 걔들이 되든지, 뭐, 저, 민주노총이 되든지, 뭐. 그래도 뭐, 정의당은 사라지니까, 정의당은 뭐 되는 겁니까? 또 자기들 밖으로 싸움 하겠다고, 뭐, 치고받고, 뭐, 싸우고 하다 보면은,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그, 민심이, 저,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예. 저 리얼미터 같은데, 예. 저는 리얼미터 그, 여론, 그, 조사 기관에 대해서, 예. 그, 뭐, 특히 저, 자유우파 쪽에서는, 예.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예.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리얼미터를 예. 상당히 왜냐면 그동안 실적이 보여주거든요. 예. 선거 여론조사 이런 거 제일 정확하게 맞춘 예. 적중한 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예. 조사 회사가 저 리얼미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예. 50%를 조금 오히려 최근에 또 상승한 걸로 나오잖아요. 예. 예.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근데 문제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자유 애국 세력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예, 예, 뭐 대표적인 예. 자유한국당 제일 야당이니까 예. 이게 일반한 국민 그 여론 민심을 예.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나 예. 사람들이 마음이 안 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율이 거의 정체돼 있어요. 약간의 예. 뭐 오르내리만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경향을 보면요 정체돼 있다니까.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그렇고 예. 당에 대한 지지율도 그렇다. 예. 이게 왜 그렇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일반한 민심이 어디 붙을 데가 없어. 예. 그러니까 범 자유 우파의 정치 이게 그 결사체가요 예. 나와야 돼.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내년 총선에서 그 저 좌파든 우파든 말이에요. 예. 그 승패는 결국 예. 통합이 그 통합 예. 범 통합해서 이제 이거 정부를 1대1로 겨루는 개념인데 예. 지금 저
민주당 쪽은요, 예. 똘똘똘똘 거의 뭉쳐있어요. 예, 예. 이번에 선거법 통과라든가 공수처법 통과해서 보듯이, 예. 나머지 4개당이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통합이 된다는 얘기거든. 예. 자유한국당만 외톨이처럼 돼가지고 외롭게 싸우다가 허약하게 이번에 완전히 밀리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총선을 보면 돼요. 예, 예. 저는 그런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예.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중간에 그 중도파라든가 부동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20% 가까이 되더라고. 예, 예. 이걸 완전히 흡수해서, 예. 이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구심점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저 새로운, 예. 범 보수를 아우르는 진짜 컨텐츠가 확실한, 예. 정치 세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탄핵을 했든 탄핵을 당했든 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권력 다툼하다가 밖으로 엎어버리고 국민들 지금 이 모양 이 꼬리로 이 꼬라지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옷 벗고 이 선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공수처법 통과되고 12시 자정이 넘었죠. 예. 12시 반에 뉴스 보니까,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2시간 넘게 하고, 예. 총 의원직 사퇴를, 예. 하기로 결의했다. 이 뉴스가, 예.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절차가 있더군요면 다 의원직 사퇴서를 내더라도, 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그걸 또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대요. 예. 과반수 이상. 예.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예. 회기 중에는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예.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그 사퇴를 수리를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치 제가 보기엔 높지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일단 총사퇴를, 예. 결의했을 정도면요, 예. 자유한국당은 해체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당의 존재 가치를 투쟁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체. 예. 그리고 저 국민 민심도 대다수가, 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잖아요. 예. 그 탄핵이 잘 됐다, 탄핵이 잘못됐다. 예.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 절차를 다 거쳤어요. 예. 그래 탄핵이 됐단 말이야. 예. 그러면은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 소속 정당, 예. 같이 탄핵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탄핵당 정당이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해체해가지고요. 예. 완전히 해체 모여야 돼. 재창당.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모체로서 재창당하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예. 혁신적인. 혁신적이고, 예. 계획적이고, 예. 국민의 민심을 흡수할 수 있는, 예. 미래지향적인 정치 결사체가 있어야 돼. 예. 거기서 자유한국당 해체한 것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범 자유민주 세력이 통합해가지고, 예. 내년 총선에 단일 후보를, 예. 내세워서, 예. 지금 민주당하고 4개 그 정당 있잖아요. 예. 이중대 정당 있잖아요. 예. 하고 결어서 국민의 민심을 심판을 받아라 이거야. 예. 그렇게 가지고 나라를, 다수표를 얻은 정당에서, 예. 새로 대한민국을 세우라 이거야. 예, 예. 아니, 그니까 저는 이거 이제 좀 답답한 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래가 다 서울대 나온 양반들, 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의사 출신들,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기 개인 주머니 챙기는 건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망한 것 같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한 놈은 할복하고 그냥 자빠 할복하든지 아니면은, 김도환처럼, 뭐, 똥물이라도 갖다 뿌리든지, 그런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큰일 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야, 내가 깜방 가겠다 하고, 뭐, 아니, 내가 정치 안 하면 되지 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혈세 받아가지고, 활동하시는 양반들 중에, 그런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그 300명이 매일 3년 다 됐네. 예. 1월 24일, 2007년 1월 24일이니까. 예. 거의 3년, 전에, 예. 국회의원 회관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현직 여성 대통령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잖아요. 예. 1층 로비라니까. 예. 매일 300명이 지나다니면서도, 예. 그거 보고 강의한 사람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 제가 그 지나가다 우연히, 예. 그 떼어가지고 던진 대로 아직도 재판받고 있다니까. 그런 고충을 받게 됐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그 당대표부터 전부 기생충 새끼들, 기생충. 그러니까. 국민들 혈세 빨아먹고 기생충 새끼들. 그런 거 보면은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기 소속, 네. 거기서 배출한 대통령까지, 네.
빨가벗기 가지고 네. 그런 난 것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네. 진짜 나쁘죠. 네. 그다음에 그 당시 야당 의원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예. 민주당 여당이지만은 예, 예. 뭐 정당 가릴 것 없이 그 국회의원으로 기본 인준을 예. 그 위반한 거예요. 도리가 비굴한 거예요. 비굴아. 비굴한 거지. 그러니까 그 현장을 말이죠. 예. 그 외면했단 말이야. 예. 그 남들은 지금 그 저 사나이가 아니야. 예. 예? 아주 비굴한 거죠. 그게 선진국이라든지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요. 예. 완전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 진짜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왔을 건데 고추 때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아유, 그 선진국 예. 그 어떤 도덕 기준으로 보면은 예.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생매당대도 뭐한 사람들이 예.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좀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신데. 예. 그리고 이번에 뭐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예. 내년 4.15 였대요. 예. 여야 가릴 것 없이 제 생각에는요. 싹 다 갈아치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예. 저 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예. 그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안 그러고는 대한민국, 지금 저 오늘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예. OECD 저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북한 핵 전부 다 자기 쇼에 다 놀아놨잖아요. 예, 예. 안보를 다 허물어졌죠. 조직도 예. 없애고 말이죠. 예. 엉망진창이 됐고 한미동맹 그다음에 한일관계 막 대외적으로 안보 대북 뭐 그냥 외교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예, 예. 경제가 지금 심각해요. OECD 예. 지금 36개국 중에 예, 예. 재작년에 16위였대요. 예. 중간 정도 해서. 예. 지금 꼴찌에서 34위 중에요. 36개국이 34위야. 꼴찌에서 저 세 번째야. 예. 대한민국. 이렇게 완전히 그냥 폭망했다니까. 예. 경제가. 그런데 내년 전망은요, 더 심각해. 예. 이대로 가면. 그리고 지금 멀쩡한 원전 있지 않습니까? 예. 탈원전하고 원전 그 가동 중지하고 그 나왔잖아요. 예. 전부 비전문가가 들어가가지고 원전 안전위 있잖아요. 예. 의결해가지고 두드려 뿌리잖아요. 예. 이거 위헌 소지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예. 저, 원전이 지금 계속 적자가, 올해만도 1억 5천인가? 1조 5천억이 지금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거를 저, 한전에서는, 이거 저, 전기료를 안 올리면 운영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총선이 있으니까 민심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총선 때까지 지금 딱 그냥 보류해 놨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올린다는 그게 저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 이렇게 지금 나라가 예, 예. 총체적으로 지금 예. 어? 망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갖다가 내년 총선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제대로 못 받고 예. 다시 가반수를 차지한다. 이건 대한민국 서로 그냥 나는 망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 끝나고 전통시장 혜택 폐지하고 전기차 혜택 폐지하고 전기요금 할인 다 폐지해버리고 총선 끝나자마자 물가가 폭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선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아니 그게 원전을 그 저 월성 1호기 저 예, 예. 지난주에 그 가동 중지 영구 가동 중지란 말이야. 예, 예, 예. 결정을 해버렸어.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월성 1호기를 제가 그 뭐야 가동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예. 무려 7천억을 예. 들여가지고 예. 주민 연장을 했잖아요. 예. 7천억 날라먹은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해체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예. 7천억이던데요. 예. 해체하는 데지. 아니 대한민국이 예. 아, 국민이 낸 세금이 그렇게 썩어 빠졌습니까? 예. 아니 그 국민 돈을 갖다가 자기 돈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낸 돈이 아니잖아요. 예. 5천만 국민이 낸 세금이 예.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 7천억 또 7천억, 1조 4천억이 날아가는 거야, 그죠? 예. 아무런 것도 없이 예. 의사결정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예. 그 아마추어 같은 놈들한테 말이야. 예. 그렇게 저 돈을 갖다가 저 허랑망탕하게 쓰레기통에 처박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완전 미쳤다니까, 미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이 엉망인데,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고 전국에 돌면서 그 강연회도 하고 국민들 개몽시키고 지금 공수처법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내가 한심한 게 8개월 전부터 나온 지난 이야기 3년 아닐까? 동안 예. 문제가 아니고요. 예. 몇 주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예. 공수처법. 예. 그다음에 준 비례대표 연동형 선거법. 예. 이거 뭐 악법이라고 막 예.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고 예. 했는데 제가 주장했거든. 절대 지금 우습급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예. 예. 자유한국당 그 가지고는 이거 예, 못 막는다. 못 막는다. 예. 그래서 원칙 총사태를 불사하고서 막아라.
예?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다 사퇴해버리면요. 예. 국회가 못 열린대요. 예. 국회법상. 예. 그러면은 이게 국회 본회의 회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막으라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 다 끝나고 예. 공소처법 같이 통과 다 하고 예. 되고 난 다음에 야밤에 의원총회 해가지고 예. 총사퇴하기로 의결을 했다. 나는 그 소리 듣고 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버스 지나고 난데 손 드는 거. 그, 아니 이거는 제가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저기 민주당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네. 저는 야 저렇게 허약하나. 자기들 그게 걸리는데 네. 그리고 그 국가 이게 걸린 문제고 국민의 주권이 걸린 문제고 네. 소식 우리나라 정체성 자유민주주의가 걸린 문제를 네. 네. 이 자유민주주의 절체중이 왜 이게 빠지는데 그렇게 안일을 하게 네.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난감한 게 그 10월 3일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쯤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드러눕겠다 하고 다 던져버렸으면 그때 했으면 뒤집어졌을 건데 그때는 뭐 자기들 사진 찍기 바빠가지고 관중들 많이 나오니까 사진 찍고 쇼하고 그리고 그 짓을 지금 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다 끝나고요. 네. 내년 1월 3일이 토요일이죠. 네. 1월 3일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집회에 나온다네. 무슨 낯으로 무슨 낯으로? 그것도 뒷북이야. 예? 네. 예? 네? 네? 네. 평소에 좀 잘하지. 그리고 제가요, 황교안 대표가, 예. 제 기억이 나는 게, 금년 2월 28일인가 9일인가요? 예. 3일절 이틀 전에 당대표가 됐어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제가, 뭐, 여야가 아니라 뭐, 어느 당 소속은 아니지만은, 예. 또,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거기 실세에 있는 예.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이거 저 예. 황교안 대표하고 나와서, 예. 국립묘지 저 현충원 참배하고, 예. 3월 1일 대대적으로 집회를 하니 예. 거기 나와서 예. 합류해서 같이 반문재인 정권에 대한 거기 집회에 예. 참석해라 예.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뒷북치고 있는 거야. 뒷북. 지금 이제 내년 1월 3일 가서 광화문에 가서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하고 뭐 당원들이 예. 집회에 같이 참석해서 물론 예. 저 정광훈 그 한기총 대표 목사님이 예. 뭐, 그걸 주로 주도를 좀 하잖아요. 예. 지금 뭐 구속 얘기도 나오는데, 영장 청구 됐고. 예. 하여튼, 거기 자유한국당이 또 드니까 참여한다네. 나는 이 말이야. 그게 계속 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를 한다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한다는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정무적 감각이나 정치 감각도 없고, 이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그런 깡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타먹는 사람들이라. 그래밖에 안 보입니다, 이제. 아이, 그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 월급만 담불, 그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는 일반 국민들은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제 있다는 네. 얘기죠. 네. 예. 일반 정서적, 일반 국민 정서, 일반 정서로. 네. 예? 아니,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저기, 뭐 황교안 대표 뭐 여차하면 또 뭐, 이번 병원에 입원하는데, 뭐, 한 게 뭐 있다고, 씨, 병원에 입원하는 아니, 그건 그럴까요? 그거 왜냐면 네. 그게 저 추운 겨울날, 네. 그것도 노천에서, 네. 제가 알기로 8일인가요? 예.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예. 굉장히 좀 따뜻한 데서, 예. 단식 하나 하고 거의 두 배를. 아니, 두 배인데, 10월 4일날도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그 황교안 초청해가지고, 북한 인권 관련해서 그런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도 병원 입원했다고 하고 안 나와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시점에 되면 병원에 입원하고 하니까는, 이게 도대체 아니 진짜 몸을 던져야 될 때 몸 안 던지고 엉뚱한 데 버스 다 지나가면 몸 던지고 병원에 들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요즘에 계속 교회를 나가고 하는데 내가 가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게 뭡니까? 지도자는요 피 흘리고 자기가 대신 못 박히고 국민들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고 자기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그 정치인이 다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교회 나가는 뭐, 저기 국회의원들 한둘입니까? 그런데 피는 안 흘리고, 지는 고통 안 받고, 지는 월급 다 받고, 국민들은 거지 새끼 되고, 국민들 거지 되고, 국민들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총선 다가오니까 분발하고 쇼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게 답답한 게 제가 지난 저 12월 28일 토요일 날요, 광화문 문재인 하야 걸기대 예, 예. 그게 정광훈 목사
한기총 전에 시민단체 뭐 그 시간에 30분 있어요. 거기 예. 연설해 달라고 그래서 예. 그 제가 목이 장기풀이잖아요. 가면 말이라 예. 거기서 그 이야기 했어요. 예. 저 기원전 587년에 예. 시편 137장인가 그게 논대요. 예. 바빌론 언덕. 아, 예. 그 노래도 있어요. 바빌론 강가에서. 아, 그 뭐.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예, 예, 뭐 있어요. 노래 굉장히 그 히트곡이라니까. 예, 예. 그 사중창 그 남녀 예, 부른 예. 노래인데요. 나는 그 노래가 그런 숨은 그 슬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시편 137장을 재구성해서 부른 노래래요, 그게. 예, 예. 그게 그 노래 쭉 첫 구절을 보면 뭐 바빌론 강가에서 예. 그 시온을 생각하며 예. 어? 저 눈물 줬노라 이렇게 나와요. 아, 예. 저,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예. 그 이방신을 섬기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 유다 민족이 그 이방 그 하나님 경고를 무시 이방신을 섬긴 결과 예.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예. 바빌론에서 70년을 노예로 살았답니다. 예. 예. 노예로 살면서 예. 바빌론 강 기슭에 앉아 가지고 예. 시온이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향하며 눈물 줬노라 아, 이 논경 게 나 그 노래를 딱 그 예. 사연을 듣고 예. 야, 우리나라가 잘못하면요. 예. 이방신과 같은 존재는 저는 김정은 같은 놈 아니에요. 예. 근데 이방신과 같은 다름없는 김정은을 섬기는 예.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러다가 잘못하면 뭐 남북 고리 명제니 뭐 이래가지고 예. 이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죄 없이 예.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이게.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기원전 587년에 유다민족이 겪었던 그 쓰라린 예.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려가지고 예. 정권을 심판하고 예. 올바르고 진짜 참다운 예. 정직한 정부를 예. 세워서 나라를 바로 일으키지 않으면요. 예. 굉장히 큰일 난다. 예. 그래서 내년 4월 4일 총선이 예. 저는 정당 소속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지만 이걸 국민들이 정확하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예. 노예가 될 수도 있다, 노예가. 예. 북한 김정은의 예. 이방신과 같은 놈의. 예. 그건 하나님 된 거예요. 그건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저는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예. 예? 뭐 성경은 저도 좀 어느 정도 알지만은. 근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악이 그 죄가 저기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방신 성경이 뭡니까? 돈 몇 푼 퍼주니까 좋다고 돈만 벌면 된다고 해가지고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70년 동안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기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내 자식들 잘 되게 기도하고 우리 남편 잘 되게 기도하고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망령이 문 앞에 있다가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전체를 지금 다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고 저기 뭐야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 공산당 이 김일성 주체 사상교 이런 애들하고 지금 싸우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건 내일 아닌데 하고 있으니까 다 잡혀가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 주사파 예. 김일성 그 주체 사상 예. 그 주사 그 추정하는 세력을 주사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종북 예. 이 한마디로 하면은요 이방신을 예. 섬기는 놈들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방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반대쪽에 있는 그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정하는 사람. 조국에서 저서로 사회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 예. 자기 전향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대한민국이 예. 휘둘려가지고 예. 바빌론에 끌려간 유다민족처럼 말이에요. 예. 안 될 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그렇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는 거 공수처로 통해 다 잡아들어가지고 그냥 예. 족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어제 그러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했잖아요. 특별 사면. 예. 5,174명을 했는데 예. 전부 예. 전부 민노총 뭐 한상균 전 민노총 예. 어? 의장을 비롯해서 예. 전부 그쪽 무리들 예.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은 종북 주사파 예. 이쪽 위주로 다 사면 특별사면 했어요. 그러니까 예. 오로지 나라가 1년 내내 예. 아니 작년부터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계속 국민을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는데, 어? 오로지 자기들, 문재인 정권을 지지 세력 있잖아요. 예. 그 전부 종북 주사파. 예. 아니에요. 예, 예. 그것만 있으면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안 그러고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특별사면 할 수는 없죠. 물론 그게 끼어가지고. 예, 예.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끼어가지고 이제 저까지로 몇 개 했는데 핵심은 전부 그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으로 핵심 그 지지층 위주로 특별사면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말은 국민 통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뭐 자유한국당 그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저 광화문에서 하지 말고 대검 앞에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저기, 뭐야, 저, 여적죄 고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발한 거 빨리 그 수사하라고 법대로. 그런 시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위를. 그러니까, 아니, 그거 하나 지금 제대로 못 하는데, 그게 무슨. 이거 보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아주 대표적인 말인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고. 예. 한반도의 기적 같은 변화를 읽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예. 무너진 나라가 다시 쉬워졌습니까? 멀쩡한 나라를 무너뜨린 거죠. 근사한 나라를 다 무너뜨린 거잖아요. 예, 예, 예. 온전히 분열시키고 말이에요. 예. 예? 경제 폭망시켰죠. 안보 거의 해체했죠. 예. 예? 예. 동맹관계 다 그냥 위기로 몰아넣었죠. 예, 예. 예, 예.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무너진 나라를 다시 쉬웠냐 이거야. 예. 두 번째, 한반도의 기적같은 변화를 읽었다? 아니 무슨 기적같은 변화야. 북한 핵 문제가 자기가 핵 폐기하기 1년 내에 해결했다는데, 예. 핵 무기는 더 늘어나고, 예. 미사일도 더 고도화되고, 예. 그게 핵 미사일 위협이 더 가중됐잖아요. 그런데 예. 무슨 한반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나? 아, 기적같이 나라가 막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 간단하게 돌았나? 돌았네. 트위터에 막 돌았나 해가지고 사진 올릴 때만 막. 이게 막 그냥 리트윗이 말이야. 막 엄청 많더라고요. 돌았네, 새끼. 한마디로 돌았어, 돌았어. 어? 이혼주 네. 그 의원이 그런 말씀 잘 썼었는데, 네. 그저께, 네. 일요일 날 국회에서 저하고 같이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자유시민정책회의하고, 네. 이혼주 의원이 지금 추진하는 네. 그 미래를 향한 전진 4.0 네. 이란 정당을 지금 창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창당 준비위원장이야. 네. 이혼주 의원하고 그쪽에 뭐 핵심 간부들하고 제가 대표로 있는 자유시민 정치회의 예. 하고 같이 합동 기자회견 했다니까요. 아. 서로 연대하자. 예. 그랬는데 이현주 의원도 미쳤어요. 미쳤어요. 얘기 잘한다고 미쳤어요. 하여튼 이 정권 미쳤다. 미쳤나. 아,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이 그 저기 그 7월 되기 전에 저 뭐야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여적죄는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대통령도 현역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죠. 의지에 달리죠. 여적죄 다 고발이 몇 건 들어갔으니까 우리 송영무 장관부터 이적죄 뭐 여적죄 이게 수사하고 송영무 장관하고 정경국방 장관 행국방 장관은 일반 이적죄 예. 제목이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여적죄로 돼 있고요. 여적죄는 사형이죠. 예. 여적죄는 그 유죄 선고 나면은 그 형량이 사형밖에 없다. 예, 사형인데 지금 이 공수처가 판사들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도 열받아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면 판사들도 다 유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 되면 뭐 저 대통령이 여적죄로 사형당하면 뭐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뿐만 아니라 거기 장차관들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도 뭐 줄줄이 지금 다 여적죄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이게, 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예. 이거 저 차제에. 예. 해든 이제 새로운 이제 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예, 예. 2019년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예, 예, 어지럽습니다. 국민들도 어려웠고 특히 그 이게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면서까지 예. 흔들리면서 안보까지 불안해지고 예. 맨날 평화 부르짖었는데 예. 전부 거짓말이었고 예. 가짜 평화 비핵화 쇼에 놀아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동맹관계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예. 안보 문제부터 경제, 서민생활, 그다음에 가치 문제, 법치 모든 게 흔들려 버렸는데 예. 이게 내년에는 저 바로 쉬어야 됩니다. 예. 국민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시고 예. 한마디로 그 4개월 후에 예.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예. 정확하게 그걸 저 심판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 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뺏긴 그 삶을 되찾을 예.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3.15 부정선거 때 그때 담당자들, 당사자들은 담당자들 다 사형시켰더라고요. 그때 아니, 그게 그, 보니까, 예. 당시 이기붕 예, 예. 부통령은 일가족이 자살했고요. 예. 일가족이. 예, 예, 예. 왜냐하면 그 3.15 부정선거의 죽음이거든. 예. 이승만 대통령은 지시한 게 없어요. 지시한 게 없죠. 네, 그게 다 드러났는데, 그 주범은 그 자살해버려서 왜? 네.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 그게 뭐, 그때 뭐, 뭐 있잖아요. 네. 경찰, 뭐, 네. 저, 지금 행안부 같은 이런데, 네. 전부 다 사형됐어요. 사형시켰어요. 사형시켰어요. 다 사형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3.15 부정선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드러난 그보다 훨씬 더 지금 크죠. 울산시장 그, 네. 어? 부정선거, 네. 뭐, 선거공작, 네. 이런 거 뭐, 제주, 도지사가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많이 일로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 뭐 싹 다 검찰이 그 대통령 여적죄로 고발된 거 그거 수사하십시오. 수사하시고 자유한국당은 딴소리야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고 대검 앞에 가가지고 그거 여적죄 수사하라고 그거를 하세요. 국민들 다 끌고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아니 이 사람들 또 자기들 저기 그 표 얻으려고 뭐. 예, 시간이 좀 됐는데 하여튼 예. 예청자 여러분 그 예. 지난 한 해, 우리 글로벌 디펜스 뉴스 예, 예. 승상훈 대표가 운영하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 많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신동보 자유애국TV 예. 많이 구독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해서 예. 내년에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희망 있는, 희망찬 얘기를, 용기를 또 드릴 수 있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 좀 건승하시고, 예. 가정에 또 행복이 많이 예, 꼽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아, 저도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올 한 해 이렇게 제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지금 뭐 좋은 이야기 나오는 게, 중국이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중국이 붕괴되면 뭐 북한 붕괴되고 문재인 정부 붕괴되니까, 빨리 붕괴되도록 기도 좀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가 그 우리 그 여러분들 모든 국민들의 그 가정에 다 자비가 내리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예. 장시간 또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